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43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만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는 본문은 그리스도 중심 성경읽기 핵심장인 욥기의 마지막 장, 이 42장 말씀입니다. 욥기는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으로부터 떠난 자로 소개되는 이 욥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것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 없던 신실한 믿음을 보여주던 욥이 새 친구들과 대화를 시작하며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많은 불평들을 그가 이야기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욥이 오늘 본문에서 마침내 회복됩니다.
어떻게 욥이 회복된 것일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욥기를 연구하면서 참 흥미로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욥기가 쓰인 문체입니다. 욥기는 산문체와 운문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일반적인 글, 이 산문체고 이 운율에 맞춰진 글, 시, 시와 같은 글이 운문체입니다. 그러니까 욥기의 처음과 마지막은 일반적인 글로 쓰여 있고 중간 부분은 시로 쓰여 있는데요. 이 구조가 왜 흥미로웠는가 하면 이 산문체로 쓰인 처음에 1, 2장과 오늘 본문 이후인 이 42장 7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에서는 욥의 흔들림 없는 신실한 믿음을 들려줘요. 그런데 중간 부분이 시로 쓰인 부분에선 욥의 흔들리는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신기하게도 이렇게 혼란스러워했던 그 욥의 마음을 운율에 맞춰 표현하고 싶었던 것인지 이 운문체로 쓰인 부분을 통해서 욥기는 요동치던 욥의 마음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운문체 시로 쓰인 마지막 단락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욥기 4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서 감격스러운 일이 벌어져요. 다시 한번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1, 3절을 보면 욥이 감격스럽게도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 구절 안에 욥이 회복된 이유를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자신의 차이를 욥이 분명하게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한 분이시고 욥 자신은 절대로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는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욥이 깨닫습니다. 이 깨달음을 통해서 욥은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감정이 휩쓸려서 그가 말했던 수많은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한 자신의 경솔함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욥은 이 순간에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심을 느낌으로 자신의 경솔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자신의 차이를 깨달은 이것이 욥의 회복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5절 말씀이 그 분명한 이유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욥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깨달은 것을 이 5절 말씀 한 구절로 요약을 합니다. 이전엔 하나님을 눈으로 귀로만 듣는 것 같았지만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보며 배웠다는 고백 아닙니까? 이 고백이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욥이 새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그 마음에 불평이 생긴 이유를 찾는다면 욥에게 찾아온 그 고난의 원인을 그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유 모를 고난 때문에 욥은 그 마음에 불평이 가득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욥기 31장에도 보면 욥은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이 말은요. 욥이 나는 무죄인데 하나님 제가 고난을 받아야 하는 유죄라면 하나님이 저에게 해명해 주십시오라는 굉장히 도전적인 의미의 말입니다. 이런 욥의 불평이 해소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욥이 겪었던 고난의 이유를 욥이 아는 것이었어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왜 주셨는지 명확한 설명과 이해가 있어야만 욥이 그 해소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께서
욥과 대화하시는 이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한 번도 욥에게 그 고난의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다. 대신 끊임없이 욥에게 질문을 하세요.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그 모든 순간들, 너가 그 모든 것을 내가 아느냐? 하나님 끊임없이 욥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는지 내가 아느냐? 동물들이 알을 낳고 새끼를 낳을 때 어떻게 그 출산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자라나고 태양이 뜨고 달이 뜨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너가 아느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욥에게 질문을 해주실 뿐 욥이 당한 고난에 대한 어떤 설명도 이유도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만 회복이 될 수 있는 욥이었는데 왜 욥은 하나님과의 이와의 대화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었을까요? 여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을 설명해 주시진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욥을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시대 성도들에게 중요했던 개념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이 한 자료에서 이 개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욥이 살던 구약시대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작 그들의 형편을 아시는가의 여부였다. 하나님이 욥을 찾아오셨다는 것은 주님이 그가 처한 상황에 대하여 알고 계시다는 의미이다. 욥은 하나님이 그의 형편에 대하여 알고 계시다는 사실 하나로 만족한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이 고난의 명확한 이유를 다 알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을 느낄 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마다 각자의 고난의 문제들을 가지고 해석되지 않은 삶의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고난의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때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망을 들려줘요. 나의 인생에 고난의 이유를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을 느낀다면 우리는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던 욥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 고난을 이겨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도 우리도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나의 형편을 아십니다. 주님, 내가 나의 고난을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이 마음을 느낄 때 우리의 인생에 다가온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갈망하십시오. 소망하십시오. 내 마음을 다 아시는 그분을 만날 때 고난을 뛰어넘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를 따라 함께 이 새벽 한번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욥을 떠올릴 때 떠오른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욥은 자신이 원치 않은 고난을 겪었지만 그 고난 가운데에서 욥은 회복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욥과는 차원이 다른 분이세요. 그분은 원치 않는 고난이 아니라 몸소 그 고난을 겪기를 자청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겪으시고 회복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고난을 다 아십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이 담긴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자리가 시험받는 자들을 도우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이 임하는 자리가 되기를,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고난의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 나를 아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회복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의 수많은 삶의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들, 그 원인을 알기를 소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아시는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힘으로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첫 번째,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만나게 하소서. 두 번째,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십니다.